왜 이렇게 하나? 괜찮으세요? 아,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 오빠. 왜 이렇게 안 와요? 태희야, 나 지금 못 갈 것 같다. 다 와서 접촉사고가 났어. 아니, 그러면 나더러 어디 가라고요? 수목원엔 네가 좀 가야겠다. 이 장소에 나오는 사람이 준표 형을 데려간 범인이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지? 아직 안 온 건가? 누가 이거 전해주라는데요. 직거래 일정 취소. 신속히 대피 요망? 전달 잘 하셨어요? 예, 잘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어서 지켜볼까? 공심입니다. 밤늦게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공심 씨, 내가 좀 취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괜찮으신 거예요, 상무님?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전화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기 상무님, 이거 제가 물 사왔거든요. 이거 좀 상무님 주무세요. 아, 어떡하지? 네, 공심 씨. 안단태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여기 우리 동네 공원인데요. 상무님이 너무 술에 취해셔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준수 씨하고 같이 있다고요? 네, 도와주세요. 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머리 쪽을 좀 잡아줘요.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공심 씨가 고생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여기 어디 있지? 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어제 기억나요? 공심 씨가 나 여기 단태 씨 방에. 네, 맞아요, 상무님. 이것 좀 드세요. 술 깨는 데 도움 된대요. 제가 해장국 끓여놨는데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 아니에요, 공심 씨. 나 가봐야 돼요. 어, 왜요? 해장하고 가요. 갈 곳이 있어요. 공심 씨, 고마웠어요. 단태 씨. 실례 많았어요. 가볼게요. 아, 걱정되네. 어, 준수야. 어머, 준수 오는구나. 너 오늘 큰아버지 기일인 거 알고 있지? 준표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잖아. 아, 네. 이따가 큰아버지 봉안당에 좀 다녀와. 봉안당 이름이? 휴안추모공원. 계란은 안 드세요? 아, 저 계란 먹으면 아주 온몸에 난리 납니다. 저도 계란 못 먹는데. 저희 아버지가 심한 계란 알러지인데 내가 그걸 닮았어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우리 뭔가 좀 이상하게 좀 잘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설마 단태 씨가 Thank you.
빨리 병원 모시고 가세요. 네. 곧 따라갈게요. 네, 선생님. 아니야. 병원 갈 거 없어. 아휴, 아까는 어지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 그래도 병원 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큰아버지한테 다녀가라. 네. 먼저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그래. 할머니. 준표야. 준표야. 큰일 날 뻔했어. 준수랑 마주칠 뻔했어. 다행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위기 넘겼어요. 준수가 눈치채고 온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연히 시간대가 겹친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남들 눈 피해서 만나야 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할머니 손자 준표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저 단태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알았어. 단태야. 이름이야 준표면 어떻고 단태면 어때? 내 앞에서 네가 준표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생각했어.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연락도 끊고. 무슨 일이야? 준표를 찾은 것 같습니다. 뭐? 뭐야? 준표 어딨어? 준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친자 확인서입니다. 친자로 일치했단 말이야? 우리 준표 어딨어? 제가 준표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아유,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 준표야.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제가 준표라는 사실을 할머니하고 저 이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저를 유기한 범인이 회사 안에 있어요. 그놈을 잡으려면 제가 회사로 들어가야겠어요. 그래. 아니, 남의 비서한테 왜 나가라 마라 하고 있어? 네? 비서실 공석 나 있어서 한번 맡겨보기로 했어. 우리 준표 찾았다고 하고 너랑 같이 살면서 어디든 같이 다니고 싶어. 죄송해요, 할머니. 저를 유기한 것도 그 범인이지만 유괴 당일 제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고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혼수 상태에 빠뜨린 것도 그 범인이에요. 전 그 범인 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 네가 힘들겠어. 무슨 좋은 얘기는 없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 있거든요. 어, 그래? 어떤 아가씨야? 저는 그 여자를 정말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고 미안해요. 저는 솔직히 요즘 제가 준표인지 단태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가 좋아하는 그 여자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저 너무 힘들어요. 그 아가씨가 오해해서 떠나면 어쩌려고? 저도 그게 두려워요. 아휴, 그런 마음 고생까지 시켰어. 미안하다. 어디 가요? 머리 좀 자르러 가요. 나도 머리 손볼 거 좀 있으니까 미용실 같이 가요. 남성 전용 미용실 가요. 진짜요? 진짜요. 어? 오셨어요. 여보, 옥탑.
머리 자르러 오셨어요? 나는 영양. 우리 공심이가 자꾸 머리에 영양하라고 해서 끌려왔지. 저희 아버지는요, 영양만 팍팍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양반은요, 여기 옆머리를 너무 많이 자르면은 옛날 사람 같고 이렇게 촌스러워서 안 되고요. 여기 앞머리 있죠? 앞머리는 너무 많이 내리면은 느끼해서 안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짧아지면은 멍청해 보여서 안 돼요. 또 여기 부분 있죠? 여기는 머리숱도 많고 이렇게 덥수룩해져가지고 없어 보여요, 살짝. 그러니까 네, 알아서 예쁘게 좀 해주세요. 아빠. 응. 나 엄마랑 여름 이불 사러 가기로 했는데 깜빡했다. 나 먼저 갈게. 응. 옥타. 얘기 들었어? 우리 딸 공심이가 그림 그리러 출장 가게 된 거. 출장이요? 낙지 가게 사장 소개로 지방에 있는 횟집 벽화 그리러 간대. 처음으로 그림 그려서 돈 벌게 됐다고 아주 신났어 우리 공심이. 진짜 잘 됐네요. 근데 내일 우리 부부가 건강검진이 있거든. 공심이를 못 데려다 줘가지고 참 걱정이야. 짐도 많을 텐데. 저 그럼 제가 공심 씨랑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나야 고맙지. 석상무님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다 나 좋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더 좋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아주 그 어머니를 아주 업어치기로 패대기로 쳐놨으니 어떡할 거냐고. 석상무 어머니 만나서 해결할게. 어떡할 건데? 싹싹 빌어야지. 나 자존심 같은 거 없다. 그냥 우리 딸들 잘 되면 다 괜찮아. 언제 부모들끼리 인사해? 어이, 아직 그럴 단계 아니야. 그런 단계가 아니야? 아 근데 얘기를 왜 해? 아 지금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무릎 꿇고 빌어서 자존심 상해 죽겠구만. 아 괜히 염두에 걔한테 싹싹 비는 상상했네. 아우 자존심 상해. 다음부턴 단계를 얘기해. 안녕하세요. 용왕님 낙지 사장님 소개로 벽화 그리러 왔는데요. 아이고. 이 양반이 벽에 그림 하나 그리는 거 가지고 여기저기 부탁을 해놓는 바람에 큰일 났네 이거. 저 이거 그린다고 부산에서 어젯밤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해야겠네. 저는 오늘 아침에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약속을 지키려고 목발 짚고 왔습니다. 부상투혼. 이쪽으로 가야겠네. 어? 여보. 내가 미안해.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밤낮으로 일하게 되고 나서 너무 미안해요. 이번에 돈 벌면 결혼식 꼭 시켜줄게요. 그만 쳐다봐. 닳겠네. 장가 잘 갔어. 색시가 아주 참해. 그죠? 저기 방에 상차려 놨으니까 먹으면서들 해요. 어? 진짜 맛있다. 안 남치지 많이 드세요. 진짜 맛있네요. 아 이거 모임이 좀 길어지는데. 그 두 사람 잠깐 이따가 먹고. 자, 두 개 불 끄고. 한잔 받아. 아, 저 괜찮습니다. 운전해야 돼서요. 아, 그럼 노래나 하나 뽑아봐. 잘하면 그 가게 그림 하나씩들 그리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럼. 노래, 노래. 손 대면 퍽퍽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금실이 좋다며? 응? 근데 왜 애는 없어? 오늘 밤에 하나 만들면 되겠네. 그럼 들어가 봐. 네. 사장님, 저희 언제쯤 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 모임이 계속 길어지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못하겠어. 예? 네? 어? 일단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저는 잠자리 바뀌면 잠 잘 못 자는 스타일이라서요. 안 잘 거예요. 편하게 나갔다 오세요. 네,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무섭다. 공심 씨, 일어나 봐요. 공심 씨, 미안해요. 일어나 계속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공심 씨, 어디 가지 말고 나 좀만 더 기다려줄래요? 알았죠?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안단테 씨. 여보. 이야, 예술이네. 이거.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념으로 그림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여보. 그럴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신랑도 찍어야지, 어? 아, 부부가 왜 어색해? 이렇게 꼭 안아줘야지. 찾았다, 이제 찾았다. 이제야 우리 만난 건지. 이제는.